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클리퍼 사용하는 방법, 제가 현장에서 빨리빨리 하는 방법과 클리퍼 동작 정확하게 쓰는 방법과 빗을 어떻게 댔을 때, 클리퍼 각도는 어떻게 했을 때, 손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한번 같이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리퍼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클리퍼죠. 외국에서 아마존에서 시켜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클리퍼를 많이 샀는데요. 저는 제가 써본 결과 다시 이거더라고요. 원래대로 편해서 이걸로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리퍼 하는 동작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손의 판넬은 클리퍼를 하실 때는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두 손으로 하셔도 되고 뭐 한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자분들은 팔에 힘이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뭐 힘 좀 있거나 뭐 괜찮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클리퍼는 중요한 게 올리시잖아요.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렇게 밀면 안 돼요. 밀면 안 되고 텐션으로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동작 자체가 이런 느낌, 허브성으로만 잘리기 때문에 절대 파먹지 않는 느낌이신데 만약에 이걸 조금이라도 올리는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좀 이렇게 손 목을 쓰셔서 이렇게 좀 올리시잖아요. 조금 파먹는 느낌, 빵꾸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 사용하실 때는 꼭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 동작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지금 짧으니까 1단으로 저는 해볼게요. 1단으로 먼저 뒷머리 라인 저는 짧게 이렇게 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칩니다. 빗라인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제일 짧은 데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지금 살이 좀 보이죠? 그 다음에 한 단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2단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단 연결 좀 전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 그 대신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3단 가장 길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동일하게 2단 잘랐던 그 위치에서요. 이런 식으로 본 자세에서 이렇게 1단 자르고 2단 자르고 3단 자르고 그 자리에서만 이런 각도로 잘라주시게 되면 머리가 크게 어색하지 않고 그냥 연결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3단까지 자르셨으면 이제 빗이 들어갈 차례인데요. 빗은 이렇게 대신 다음에 이렇게 살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빗을 움직이면서 어디로 조절하면 이게 더 길어지고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 차이가 있으신데 대신 다음에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클리퍼를 사용해서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다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를 때는 이런 식으로 자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자를 때는 그냥 적당한 느낌의 길이감을 살릴 때 많이 사용하지만 정말 짧게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오늘 스타일은 뭐 클리퍼로 약간 모이칸 스타일인데 좀 재밌게 이쪽에 포인트를 한번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여기는 짧고 이렇게 길어지는 스타일 한번 줘볼게요. 1단으로 두고 그냥 라인을 이렇게 보면서 옆 라인을 다 이런 식으로도 커트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옆머리에 살 보이게 일부러 자르려고 좀 짧게 하면서 빨리빨리 하려고 이런 식으로 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밀 때 이렇게 두상을 같이 따라가 버리면 큰일 나시는 거 아시죠? 생각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반듯한 느낌은 아니겠지만 막 분열이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짧은 머리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위에는 살을 대신 다음에 이렇게 쭉 그대로 이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서 자르시면 좀 빨리 자르면서도 형태감을 잘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한번 끝까지 잘라볼게요. 곡선의 느낌에 맞춰서 클리퍼 느낌 이런 식으로 같이 올려줍니다. 빗을 대보시면 짧은 느낌이 있잖아요. 짧은 느낌의 가이드를 마치고 긴 아이들을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다 보면 형태감이 그새 어느 정도는 나왔다는 느낌이 빨리 드실 거예요. 이제 빨리 한번 잘라볼게요. 라인 다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한번 잘라보기 때문에 이쪽을 되게 짧게 한번 밀어볼게요. 저는 판넬을 이렇게 잡았어요. 옆라인을 좀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속살이 지금은 많이 보이기 때문에 1단으로 잡고 이렇게 크게 올리셔도 지금은 무관하신데, 만약에 짧게 이 라인을 올리실 거면 조금 짧게 하셔서 이걸로 조절하시면서 그라데이션 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반대쪽 라인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만 자를게요. 굳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숟가위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남자 머리 수칠 때는, 이렇게 짧은 머리 칠 때는 조금 숟가위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특히 모서리 같은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숱 많은 사람들 모서리 정리할 때는 숟가위만큼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삐딱 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자른 각도 느낌 생각하면서 이런 형태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각도는 이 느낌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각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커트하고 있어요. 라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계속 만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아이들 머리 자를 때는 정말 이렇게 속살을 다 보이게 자르거든요. 이렇게 숱을 정말 많이 쳐요. 이렇게 자르어서 왁스 바르면 아이들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머리 자를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숟가위를 많이 씁니다. 클리퍼 사용하시기 전에 꼭 한번 손에 있는 테크닉,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의 테크닉, 그리고 올렸을 때 어떤 느낌, 빗을 대보시고 이렇게 하실 때 안정감 있게 빗이 올라가는지, 왜냐하면 빗이 이렇게 흔들거렸을 때는 분명히 자국이 조금씩 많이 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몇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셔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